days drifting on by. You know how I feel. Ooh, it's a new dawn and a new day and a new life for me. And I'm feeling so good, yeah. Fish in the sea. Rivers running free. You know how I feel. Blossom on the tree. You know how I feel. Ooh, it's a new dawn and a new day and a new life for me. And I'm feeling good, so good, so good. 안녕하세요. 김민선입니다. 유영식 감독님의 33번째 남자 편의 미진 역할을 맡았는데요.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 같이 나와주신 그 김수로 선배님하고 배종옥 선배님이 빠지셔가지고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. 오늘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요. 배종옥 선배님이 그 무게감이 있으시잖아요. 그러면서도 뒤에서 항상 좀 편안하게 계셔주셔서 좀 마음 편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더 마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물론 영화 촬영장 그 안이 그 백급 무비예요. 저희가 그 배경이 되는 그 공간이 그래서 더 되게 재미있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마음 편안하게. 다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에너지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재밌었고요. 좀 재미있게 즐거운 에피소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네요. 물론 작품이 좋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셔서 촬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장편하고 틀리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했는데 오히려 그 푹 빠져서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이 기획 의도가 요즘 이제 영화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여러 감독님들과 여러 배우들이 좀 한번 좀 어떤 변화를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기획에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 이제 출연한 배우들도 아마 그런 좋은 의도에서 각자 출연을 하면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변혁 감독님의 히스 컨서이라는 시나리오를 보고 난 다음에 한 남자가 그 일상에서 그냥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느낌을 어떤 인연과 어떤 운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느낌이 재미있어서 이 작품을 출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25분가량을 표현을 하면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장편보다는 좀 더 압축적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장편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셔서 모든 오감을 본인에 있는 그런 모든 오감을 다 깨워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배우분들 마지막으로요. 앞에 나오셔서 다 같이 사진 찍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.